화성 8차 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검거돼 20년 동안 옥살이를 한 윤모 씨가 충북 언론과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억울한 옥살이 동안 종교의 의지에서 버텼다는 그는 검거 당시 검찰에 재수사를 요청했지만 묵살당했다고 밝혔습니다. 황정환 기자입니다. 화성 8차 살인 사건 범인으로 20년 가까이 옥살이를 했던 윤모 씨. 윤 씨는 지난 13일 정식으로 8차 사건에 대한 재심 청구서를 법원에 접수했습니다. 시간이 30년이 흘렀지만 지금이라도 사건의 진실을 밝히겠다는 게 윤 씨의 생각입니다. 이쯤에 얘기 안 하고 8차 사건에 대해서 자기네들 한번 캐보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뭔가 잘못됐다고 하더라고. 선거 너무 부담이 돼가지고. 무엇보다 명백한 증거가 있다는 겁니다. 재심 청구 이틀 만에 경찰은 과거 수사 잘못을 인정하고 이춘재가 범인이라고 잠정 결론 내렸습니다. 가정 침입 방법, 살해 방법 등의 이춘재 진술이 사건과 거의 맞아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맨발로 가정을 침입하고 양말을 손에 착용해 목을 졸랐다는 이 씨 진술이 당시 현장과 피해자 목에 남은 흔적과 일치한다는 겁니다. 사건 당시 윤 씨는 검찰에게도 재조사를 요구했지만 그 의견은 무시됐다고 밝혔습니다. 검사가 재조사 없이 그냥 갔습니다. 그냥 가고 검사가 뭐 제 의견을 무시해가지고 거의 제가 한 20년 넘게 살았는데 윤 씨는 재심 여부 가능성은 높게 내다보며 2, 3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고 결과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는 또 긴 시간 억울한 옥살이는 종교의 의지에 버틸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짧은 시간은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는 솔직히 말해서 종교의 힘이 아니면 버틸 힘이 없어요. 앞으로 잘 잡고 있는 종교가 없고 그쪽으로 나갈 것이고 이제 남은 것은 법원의 재심 개시 여부. 윤 씨는 재심을 준비하며 억울한 누명을 밝히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도 과거 경찰, 검찰 관계자들이 국민들 앞에 사과를 하면 용서하겠다는 뜻을 다시 한번 내비쳤습니다. HCN 뉴스 황정환입니다.